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열봉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이거 뭐 나온 지 얼마 안된 라면이죠. 뭐 농심에서도 나오고 오뚜기에서도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부대찌개 라면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이거 두부하고 이거 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따로 넣어서 먹도록 할게요. 열봉제하고 햄은 이거 오뚜기 햄이에요. 오뚜기 햄. 오뚜기 부대찌개이기 때문에 오뚜기 햄. 그리고 이제 뭐 대파, 여기까지 대파. 대파는 뭐한 정도. 여기 넣어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햄도 오뚜기, 라면도 오뚜기. 물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끓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대찌개 라면의 소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부마스프가 이렇게 있고, 부마스프가 있고, 그리고, 건더기 스프도 이렇게 있거든요. 부마스프와 건더기 스프는 여기 넣었어요. 근데 부마스프는 지금 라면이 짜기 때문에, 부마스프는 여기 다섯 개만 넣었고요. 그리고 따로 소스가 있거든요. 따로 소스. 이게 뭐냐면은 양념찌개 부대 소스가 있어요. 이거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8개만 넣어서 끓이고 나중에 2개 넣어서 먹을 건데, 양념 소스를 여기다 미리 다 부어 놨습니다. 8개를. 이거 이따가, 라면이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다시 부어가지고 이제 비벼 먹는 거거든요. 조리가, 라면 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끓여야 되는데. 느림보곰님,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느림보곰님. 양념찌개 부대 소스가 있어요. 라면을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개부터 넣을게요. 좀만 더 끓여야 되겠다. 좀만 더. 좀만 더. 이 정도 물이면은 한 8개 정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냄이 불 제일 세요, 지금. 자,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 섬. 넷. 오. 여섯. 야, 여기 6개 끓이면 딱 맞는구나. 6개 끓이면. 여섯. 그다음에 일곱. 그다음에 여덟. 아, 그래도 할게요. 자, 추천하고 즐겨 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한번 뒤집어줘야지, 사부지게.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어이구, 국물 넘칠 뻔했다. 일단 8개 먹고, 이따가 다 먹고 나서 2개를 또 먹도록 할게요. 이따 8개부터 먹고. 왜냐면 라면이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먹으면 라면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2개는 여기 있어요, 2개. 일단 좀 참고. 이것도 넣을 거야, 이것도. 여기 또. 이거는 언제 넣어야 되지? 까까추님 안녕하세요? 8시면 늦까, 그냥? 몇좀 이따 넣어야지. 일단 물좀 먹고. 햄은 지금 넣고, 그쵸. 두부는 파랑 같이 있다가 넣으면 될것 같아. 김치 여기 깍두기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잠깐만. 일단 저기 햄만 먼저 넣을게요. 햄만. 오뚜기 프레쉬 햄. 이거 본 BJ가 직접 썰은 겁니다. 칼로 직접 썰은 거야. 두부하고 파는 이따가 마지막에 넣을게요. 부대찌개이기 때문에 내가 햄을 또 준비를 한 거거든. 여기 근데 부대찌개 안에 건더기 소스에 저기 햄이 또 들어가 있어요. 햄 봐봐. 미니 햄이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여기. 소스는 아직 안 끓었거든요? 더 끓여야 돼. 더 끓여야 돼. 좀만 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 BJ를 많이 찾아주셔서, 1000명을 또 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1000명 넘은 거 감사드립니다. 부대찌개 재료 맛있게 컨트롤 조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햄이 이렇게 퍼 터지면 안 되는데. 부대찌개가 유명한 동네가 의정부가 있죠. 의정부 부대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송탄 부대찌개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의정부 부대찌개하고 송탄 부대찌개가 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시청자분들 이제 저기 양념 소스를 넣도록 할게요. 요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되면 되나? 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있어 보이네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식백천 만두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두부하고, 아, 이것도 눌러면은, 잠깐만. 양념소스, 저기 빨간색 양념소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들어있어요. 내가 물 넘치려고 그러는데. 야, 진짜 완전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부대찌개. 원래 부대찌개, 저기, 햄이 막 원래 들어가면 이제 부대찌개지 않습니까? 맛있겠다. 자, 시청자분들 이제, 불 끄고 이제 먹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냥 먹어야죠. 불좀 줄이고. 불좀 줄이고 약간 졸이는 상태로 제가 먹도록 할게요. 빠빔님 중계방에서 또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빠빔님. 빠빔님 감사드리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면발은 적당하게 잘 익은 것 같은데.
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부대찌개 느낌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부대찌개. 부대찌개 느낌 납니다. 햄도 같이 먹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햄도 같이 먹도록 할게요. 뜨거워. 근데 뭔가 모르게 저게 재무구독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이 뭔가 모르게 이 스프 이거 저기 아까 소스 있지 않습니까? 소스 양념 소스 그 양념 소스가 약간 좀 달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부대찌개 약간 좀 달달한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인데 완전히. 부대찌개 소스가 약간 달달해요. 부대찌개 소스 달달합니다. 야식 친구 부배님 풍성한 게 편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야식 친구 부배님. 팬가입 해주시면은 랭킹 올라갑니다. 참고로 랭킹. 착한 잡채님 중경화에서 또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뜨거워. 노을님 편가에 또 감사드립니다. 노을님. 복순너브님 또 편가에 또 감사드리고요. 키티 러브님께서 풍선 두 개로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풍선 두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일단 국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국물. 국물이. 이거 맛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맛있어요. 국물도 약간 좀 달달하고, 보통의 일반의 라면 먹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부대찌개 먹는 느낌이 나요. 맛있어요. 라면은 저의 국물이 생명이죠, 국물이. 와, 큐티 러브님, 또 저기, 풍선 또 감사드립니다. 큐티 러브님, 풍선 또 감사드리고요.
김영걸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중인데 응원 부탁드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식의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 대리만족 하는 거예요. 두부 하나 제가 먹어볼게요, 두부. 두부. 두부가 되게 말랑말랑한 두부거든요. 찌개용 두부거든요. 풀무원에서 나온 두부인 것 같아요. 몰랑님, 안녕하세요. 집에서 소세지하고 대파 같은 거 사다가 부대찌개 라면 한두개 정도 끓여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다. 저 강추예요, 강추. 루돌프 사수님,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루돌프 사수님. 루돌프 사수님. 여기 고기도 들어있어요. 넘뚱아, 물도 먹고. 자, 시청자님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기요 쿠폰이 있거든요. 자, 요기요 쿠폰. 8월 말까지 쿠폰 코드는 야식아재. 3,000원 할인 쿠폰이거든요. 근데 페이코 전자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중복 사용하시면 8,000원까지 할인돼요. 그리고 요일별로 할인되는 메뉴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최대 이제 뭐 적게는 11,000원, 최대 이제 13,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치킨 막 저기 8,000원에 막 시켜 먹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야, 오늘 저기 최고 신기록이야. 오늘 나 1,700명 넘은 것 같아. 1,700명 넘었네요. 오늘 최고 신기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도 하나 제가 먹어볼게요, 햄. 영국 여자님,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영국 여자님 팬가입 두개 감사드립니다. 햄은 제가 따로 넣은 거예요, 따로 개인적으로. 야, 규모칠님, 마샤르님, 또 팬가입 또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감사드립니다. 불좀 꺼야 되겠어. 불을 이제 좀 끌게요. 김치 여기 있어요, 김치. 김치, 깍두기. 불 계속 켜놨더니 너무 뜨거워, 라면이. 라짜라짜님, 또 중계방에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팬가입 장난 아니네. 팬가입 릴레이네요, 오늘.
안 넣었다고. 아, 더워.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국물이 부대찌개의 그 느낌이 있는데 약간 좀 달달한 것도 있어요. 부대찌개 두부 올려 먹어야지, 두부. 두부랑 그다음에 햄이랑 같이. 햄이랑 파도 하나 올려서 먹을까? 대파. 대파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대파 내가 직접 썰어가지고 대파 썰은 거거든 이렇게. 부대찌개. 부대찌개 저기 파, 대파, 두부. 맛있다. 맛있다. 야, 햄 들어가니까 완전 맛있는데, 진짜. 햄 들어가니까 완전 맛있고, 두부도 되게 맛있어요, 두부.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이건 저 풀무원 두부고요. 이건 저기 뭡니까? 오뚜기 프레쉬 햄. 오뚜기 프레쉬 햄. 이건 건더기 스프에 나와 있는 별도의 햄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건 별로 맛없다. 내가 직접 가져온 오뚜기 후레쉬 햄이 더 맛있는데. 우리 야식 먹다 주원님 1더하기의 귀요미.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 감사드립니다. 김치 좀 드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접 끓인 거죠, 제가. BJ가 직접 끓인 겁니다. 야식 먹다 주거니 별풍선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야식 먹다 주거니 뭐 야식 먹다 죽으면 안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개. 야식 먹다 주거님께서 별풍선 4개. 5개 그리고 4개. 감사드립니다. 먹고 다 운동해야죠. 운동 안 하면 안 되지. 운동 안 하면 살찌죠. 두부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두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두부 한번 더. 두부. 시청자 여러분들 그 기호에 따라서 그뭐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떡 이런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떡. 떡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떡국떡 같은 거. 두부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 면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두부가. 블루레몬 1님, 중계방에서 또 별풍선 1단계 귀요미 감사드립니다. 블루레몬님. 보글보글 찍으면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중계방송인 거 처음 본다. 맨날 중계방송인데. 나보고 자꾸 땀 닦으라 그러는데, 땀안 닦아야지. 땀 닦으라고 하면 땀안 닦아야지. 나안 그래도 닦으라고 그러는데, 땀을 자꾸 닦으라고 그러니까, 닦기가 싫어졌어. 야심부터 주원님 또 중계방에서 별풍선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야심부터 주원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2개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별풍선 3개 또 감사드리고요. 야심부터 주원님 사두산 감사합니다. 야심부터 주원님 사두산. 오해성 친구가 백두산 아닌가요? 혹시 오해성 친구? 오해성이라고 아시네, 오해성? 야심 먹었다 주거님 중계방에서 또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야심 먹었다 주거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6개. 먹어야 되는데. 9개. 6개에서 9개네, 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야심 먹었다 주거님. 오해성 친구 백두산. 야식님, 녹방 방제 왜 야식 아재라고 적으시나요? 야식 아재는 쿠폰 코드거든요. 쿠폰 코드. 땀이 계속 나와. 쿠폰 코드 야식 아재. 요기요 쿠폰 코드 야식 아재 3,000원 할인됩니다. 쿠폰 코드 야식 아재. 부대찌개 라면 맛있어요. 부대찌개 먹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군대를 가면 다 아재죠. 우리 군인 아저씨들끼리는 저기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군인 가면 무조건 아재지. 군대 갔다 오면이 아니고 군대 가면 그냥 아재야. 병장이 이등병한테 아저씨 이러잖아. 다른 소속이면.
야, 형님, 밥 먹고 뭐할 거예요? 치워야지, 여기 있는 거 치워야지. 아재의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 아재는 몇살 때부터 아재인가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고3 정도 되면은 아재지 않습니까? 고3 아재. 두부하고 햄 먹을게요, 이제. 면은 다 먹은 것 같아. 면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면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잘생기면 오빠. 정우성 오빠. 정우성 오빠죠. 잘생겼으니까. 정우성 오빠. 그다음에 야식이도 오빠. 나머지 두 분은 좀만 기다리세요. 장동건도 오빠. 자, 천양을 일단 여기까지 먹고 나머지 두 병 좀 이따 또 끓여서 먹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또 먹도록 하는데, 일단 두 개를 또 끓여서 먹는데, 일단 건더기 스프를 두 개를 여기서 넣고, 분말 스프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건더기 스프 넣고, 그리고 이거 소스도 안 넣어도 될것 같아. 이거 넣으면 좀짤것 같거든요. 안 넣어도 될것 같아. 그냥 뭐 끓인 데다가 또 끓이는 거니까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부대찌개라면 그냥 라면이랑 틀래? 그냥 라면이랑 그 스프라든지 이 소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스? 이 소스 때문에 라면의 느낌이 안 나요. 요 스스. 요 고추장 같은 소스 있는데 하여튼 요거 때문에 라면의 느낌이 안 나고 부대찌개 느낌이 안 나니까? 미스트 블루니 아니세요? 미스트 블루니.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소스. 야식님 턱이 날카롭네요. 턱으로 이렇게 막, 자르고 막 이래? 턱이 나보다 날카롭대. 날카롭대. 햄도 막, 턱으로 막 자르고, 라면도 자르고 막. 정모는 어디 사나요? 정모는 나중에 뭐, 봐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정모 어디 살까요? 물어봐야지. 농심 부대찌개 대비 어느 게더 맛있나요? 농심 부대찌개는 제가 안 먹어봤어요. 아직. 농심 부대찌개는 안 먹어봤습니다. 정모는 분식집에서 라면. 라면에 부대찌개. 온정동 가스라고 그 신대방에 있나요? 나중에 제가 뭐 조만간에 뭐 도전 먹방을 한번 가볼게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실패를 해도 막 옛날 때부터 온정동 가스 그 자꾸 막 나보고 도전하라고 막 계속 막 그랬거든. 대왕진님 안녕하세요. 요즘 별풍 없어졌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먹는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8개 먹었고요. 이거 2개 또 끓여 먹는 겁니다. 2개 또 끓여 먹으면 10개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두부하고 햄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파도 썰어서 이제 좀막 밑에 가라앉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햄. 그리고 여기 이제 두부. 두부가 이 라면 내그 스프의 맛에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배안 부르세요? 아직 뭐 배부르거나 이런 거 없어요. 라면 많이 먹어도 배부르는 건 별로 없거든요. 배부르는 건 별로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라면은 물려요. 하나만 계속 주워서 먹으면.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요. 라면 먹을 때. 라면을 하나를 이렇게 먹기가 그래서 힘든 거야. 국물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국물은 근데 많이 안 먹어요. 왜냐면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 질찻 추천 질찻 H님 일단 채팅 문자 한번 들어야지. 님들 내 방송 왜 봄? 채팅 문자 한번. 내 방송 왜 보냐고. 내 방송 까는데 내 방송 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방하고 운동 몇 시간 하냐고 세번 묻는다. 네번 물어보면 저기 채팅금지 들어야지. 한 두세 시간 운동하는 것 같아요. 두세 시간. 님들 부가재료 없어도 저 라면 먹으면 부대찌개 맛 나긴 함. 부가재료 없으면 부대찌개 맛은 좀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 부가재료라기보다도 그 양념소스 있지 않습니까? 양념소스. 그게 부대찌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약간 좀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햄도 들어있어요. 부대찌개에 햄이 들어있거든? 이 햄은 솔직히 좀 맛이 별로고, 제가 오뚜기 후레쉬 햄을 따로 썰어가지고 이거 갖고 온 거거든요? 요게 맛있어요.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에 오뚜기 후레쉬 햄 요거. 요걸 넣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대찌개 라면 어떤? 부대찌개 맛 나고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저씨 몇 살인가요? 저기 1980년생이라니까. 1980년생. 시청자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네. 자객녀 연결님 안녕하세요? 스팸 드세요. 스팸 하나 제가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스팸 요거. 스팸. 맛있다. 맛있다. 스팸은 아닌데 어쨌든 뭐 스팸 맛 나는 후레쉬 햄이니까. 부대찌개 라면이라고. 게장수 잠깐만. 게장수 걸렸어. 게장수 일단 채팅비 한번. 게장수. 어떤 설치류님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끓이면 느껴요. 물이 아직 안 올라왔거든. 아시 친구 구경이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 이제 멀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멀쩡 키는 몇인가요? 키 176이에요. 키는 176. 열봉다 먹을 수 있으면 지금 여기 두 봉, 여덟 봉 먹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열 봉지거든요. 이거 두개다 먹으면 열 봉지인데, 옛날에 신라면 뭐저 열세 봉지도 먹었으니까. 열세 봉지 좀못 먹었으니까. 실패했죠, 먹다가. 먹은 봉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만 내보여줄게, 하나만. 하나만. 뭘또 보여드립니까? 아까 저거 다. 여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다 봤는데.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 4개에 한 5천원인가 하거든요? 5천원 좀안 되는데, 행사를 해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줬어요. 노블랑님 중계방에서 또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노블랑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1689번째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11번째, 11번 더 팬가입 되시면 이제 1700번째 이제 팬가입이 되는 거네.
그쵸, 라면이 불어서 한 번에 안 먹고 두 봉지씩 먹는 거죠? 초식, 육식, 간식님, 또 저기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와우. 초식, 육식, 간식. 와,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았어요? 자, 약간을 이용해서 우측 상단에 그 요기요 쿠폰 있지 않습니까? 그거 3,000원 할인이거든요? 3,000원 할인 쿠폰이에요. 그리고 페이코 전자결제 시스템 하시면은 5,000원 플러스 할인. 그리고 요일별 할인되는 메뉴 그것도 중복 할인 하면은 이제 최대 13,000원, 우와. 최대 13,000원 할인돼요. 덕사미님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 최대 13,000원 할인. 치킨을 막 8,000원에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킨 뭐 18,000원짜리 막 8,000원을 막 8,000원, 7,000원을 시켜 먹으면 막 개이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해서 먹는 거. 좋은 정보니까 내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라니까. 깨물깨물님 안녕하세요. 라면이 왜안 풀어져? 요거 라면은 안 풀어지죠? 명품 아이폰님, 별풍선 5개.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명품 아이폰님. 요기요가 은근히 할인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적립금도 쌓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오늘 매니저님이 안 오셨는데 좀 바쁘신가 봐. 매니저님이 바쁘시면 또못올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시면 못 오는 거지. 왜 해마고 두부는 안 먹나? 해마고 두부 먹을 거예요, 이따. 요 두부 있습니다, 요 두부. 대파 뭐 여기, 대파가 저기 녹아가지고 잘안 보이네. 대파 이런 거 있고. 맛있는 건 보리차인가요? 이거는 저기 보리차는 아니고, 이게 뭐지? 무슨 차지? 옥수수 차인가 그래요. 야식 먹다 주거니 별풍선 18개. 별풍선 18개 감사드립니다, 또. 중계방에서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 2,000명 넘는 거 아니야, 진짜 막 이러다가. 지금 1,970명이네. 와, 야식 먹다 주거니 1더하기 귀요미 감사합니다. 자, 1,970명, 30명 더 플러스하면 2,000명, 저첫 경험이네요, 2,000명은. 2,000명. 오아시스 왕자님, 별풍선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00명 돌파했네요. 2,000명. 아, 2,000명. 2,000명은 오늘 처음이네요. 중계하면서 야식 먹다 주거님 또, 별풍선 한개또 감사드리고요. 자, 야식 먹다 주거님께서 오늘 저기, 야식 먹다 주거님만 내가 오늘, 죽어라네 부른 것 같은데. 죽어라네 부른 것 같아요. 야식 먹다 주거님만. 먹방 BJ 오래 하다 보니까 2,000명도 넘고, 별일이 다 있네. 먹방 BJ 오래 하고 볼 일이야. 역시, 확실히. 건빵 뜬 뭐예요? 건빵이라고 옛날에는 아프리카 TV에서 건빵이라고 한, 그 건빵이 표시가 돼 있대요. 이미지가. 팬가입을 안 하시면. 2,000명. 면 계속 추가해서 드실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먹으면 열풍지거든요? 열풍지까지 하고, 제가 이제, 이것만 먹고, 먹방 언제부터 하셨네요?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좀만 더 끓일게. 햄하고 대파 두부 넣었어요. 이거 두부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두부. 햄 아까 좀 많이 먹었거든요? 햄. 그 대파는 이게 녹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대파. 방송 안 하실 때는 뭐책 보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책 보거나 운동하거나. 열봉지 인증.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청자분 이제 저기 먹도록 할게요. 잠깐만. 졸이면서 먹어야지.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꼬들꼬들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꼬들꼬들할 것 같아요. 불 살짝 올려놨거든요? 이건 좀 약간 좀덜 익었을 것 같은데. 더 익어야 돼. 더 익어야 돼. 주아암주님, 편갈도 감사드립니다. 주아암주님. 주아암주님. 아니, 아직 뭐 인증을 또 하라고 그래. 아까 넣는 거다 봤다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다 봤는데 뭘또 인증을 하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여기 아까 처음부터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씩 먹어야지. 자신보다 주거님 또 감사드립니다. 1 더하기 1 귀요미 두 번. 자신보다 주거님 별풍선 6개 또 감사드리고요. 라면 맛있어요. 확실히. 시청자님들 두부도 제가 먹을게요. 두부. 두부. 자, 야식 먹다 주거님 1 더하기 1 귀요미도 감사드리고요. 두부. 자신 먹다 주원님 또 1 더하기 1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제님 어그로 강퇴 안 될까요? 어그로 하시면 내가 강퇴해 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인간적으로 아까 좀 짜다, 근데. 자, 스팸이 아니고 햄 하나 먹도록 할게요, 햄.
형님 회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 저기 회 좋아하나? 해먹방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해먹방도 하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해먹방. 깍두기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야? 오이유기님, 3+3 귀요미. 오이유기님, 3+3 귀요미, 감사합니다. 3+3 귀요미. 회가 요새 뭐 콜레라가 유행이어서 회가 좀 그렇다 그러나요? 시청자분들, 면은 다 먹었어요. 면은 없네요, 이제. 두부 하나 먹어야지. 이게 뭐야? 주인님 강퇴. 이제부터 업으로는 단호하게 강퇴를 드려야겠다. 역으로는 단호하게 강퇴드려야지. 두부가 진짜 풀무원 두부인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두부가 되게 말랑말랑해서 찌개용 두부거든요. 초딩 5학년 축구왕님, 팬가입.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식 먹다 죽어니 또 풍선 11개 귀요미.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야식 먹다 죽어니. 야식 먹다 죽어니 별풍선에서 저기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6개 또 감사드리고요. 야식 먹다 죽어니. 오늘 저 야식 먹다 주원님께서 별풍선을 장난 아니게 쏘셨거든요. 오늘 별풍선 받은 개수는 320개네.
꿈지랑님 안녕하세요. 너무 짜. 스팸은 좀 짜고 두부를 먹으면 약간 좀 담백한 것 같아. 두부를 먹으면 약간 좀 담백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섭섭님 안녕하세요. 야식이 뭐 잘생겼다고? 오늘 저는 먹방 BJ 하지 않습니까? 먹방 BJ 하고 나서 잘생겼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한 1000명 넘어요. 1100명 넘은 것 같은데. 아까 한 2000명 넘었거든요. 저 먹방 비자 하면서 2000명 넘는 처음이었던 것 이거 대파지 않습니까? 대파 넣어서 먹는다고. 밥은 안 먹어요. 이거 먹고 국물로 남길 겁니다. 음료수 뭡니까? 이거 그냥 물이거든요? 옥수수차. 옥수수차. 저기 굉장히 짜네, 근데. 10개를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건좀 무리인 것 같아. 배가 부르죠. 지금도 솔직히 10개 먹었는데 배가 부르죠. 얼굴 보면 또 배불러 보이지 않습니까? 10개 먹고, 그 다음에 두부에다가 이것까지 먹는 것도 굉장히 배부른 거다. 황참결님, 별풍선 1개. 황참결님께서 별풍선 1개로 팬가를 감사드립니다. 황참결. 배부른 표정. 배고픈 표정. 배고픈 표정. 배부른 표정. 배부른 표정. 배부른 표정 뭐지? 삼촌 몇 살이에요? 웃을 때 매력 넘치는 야식상 삼촌. BJ님 약간 좀 십선비 스타일. 우리나라 이 선비 정신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사회 기풍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게 우리의 그 선비 정신이죠. 우리 힌둥이님께서 팬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힌둥이님. 힌둥이님. 난 오늘 저기 별풍선 많이 안 받았거든요. 별풍선 저기 잠깐만. 별풍선 322개밖에 안 받았는데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기분이 좋냐면 팬가입이 장난 아니거든.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13, 14, 15, 16, 17, 18, 19, 20. 팬가입만 오늘 20명이거든요? 나 별풍선 300개밖에 안 받아도 팬가입 20개면은 굉장히 나 기분 좋습니다.
펠풍선 2,000개랑 펭갈 빵개 한 거보다는 펭갈 많은 게더 좋아요. 저는 질보다 양을 더 좋아해. 5262님 중계망에서 또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부대찌개면 무지하게 맛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팬가입 좀 해라 라고 하는 분이 팬가입하면 되잖아. 잠깐만. 우리 러브홀릭님께서 겉방들 팬가입 좀 해라 거지새끼들아 뭐 이러는데 러브홀릭님께서 팬가입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러브홀릭님 아. 나보고 저기 먹고 토한다 그러는데, 전토 이런 거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토안 합니다. 제가 오늘 먹고 토하잖아요? 내일 또 방송할 수 있어요. 내일 또 방송할 수 있어. 왜냐면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엔키로 선희님께서, 야, 오늘 저기, VIP네요. 잠깐만. 엔키로 선희님께서, 잠깐만. 우와.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로 맹키로 선희님께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프리스이님도 안녕하시고요. 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동이네요. 야시방에서 별풍선 100개로 팬가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감사합니다. 통콘 팬가입, 우와.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여기까지만 제가 먹고, 그만 먹게, 뭐, 한번 먹을게요. 많이 먹었네요. 이 정도면 많이 먹었지. 짜서 못 먹겠어, 짜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뿅.